마지막이에요, 이 딥다이브. 그래서 좀 아쉬운데 오늘 양호석 교수님이 심볼릭 리즈닝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의 머신러닝의 대세인 방법론들은 심볼릭 리즈닝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거나 뭐 제가 as far as I know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패널도 기대가 되는데요. 안성빈 교수님이랑 홍기용 교수님이랑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딥다이브 할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처음에는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너무 심오한 주제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끝나면 여러분들도 듣고 나면 정말 너무 질문이 막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런 토기일 것 같고요. 양웅석 교수님 뭐 제가 인트로를 길게는 안 하는데 양웅석 교수님 카이스트 오신 지 이제 5년 되셨나요? 예, 6년 정도 되셨고 그 전에 이제 소재에 계셨고 뭐 PL 연구를 하시면서 요새는 ML 쪽으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박수로 받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잘 셋업이 된 거예요? 예, 예. 아, 제가 심볼릭 리즈닝에 대한 그 딥다이브 시리즈가 있다고 해서 뭔가 얘기할 만한 게 있겠거니 생각해서 하겠다고 발런티어를 하고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고 제가 한 게 있긴 한데 관련돼서 굉장히 편협적인, 그러니까 지엽적인 분야라서 아마 여기서는 하이레벨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뭔가 연구의 디렉션이라든지 미래가 어떨 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벼락치기로 제가 공부를 한 거에 바탕을 두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원하시는 만큼 전문가가 큰 분야를 얘기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그냥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Symbolic Reasoning in the Era of Deep Learning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안성진 교수님이랑 허기영 교수님이랑 두 분 교수님들의 어떤 이런 비슷한 분야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이제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딥러닝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커넥셔니스트 어프로치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런 아키텍처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이 심볼릭 리즈닝 또 AI 쪽에서는 good old fashioned AI라고 하는 그런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아예 사라져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심볼릭 리즈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의 테크닉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 대표적인 게 로직에서 나오는 테크닉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AI에 보면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knowledge들을 어떤 로지컬 폼으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심볼릭 폼으로 표현하던가 그거에 대해서 리즈닝을 하던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프로그래밍 랭귀지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체가 심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테크닉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하면 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만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theoretical한 분야 아니면 또 어떤 분야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분야들은 그 로직 내지는 심볼릭 매니플레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쿼리 옵티미제이션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심볼릭 테크닉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들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고요. 한 10년 전에 제 친구가 이제 knowledge representation 하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에 자기네들이 만든 데이터 록 엔진은 그러니까 1억 개의 터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지금 더 잘하겠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로 화면이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나올 아키텍처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커넥셔니스트 어프로치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컴퓨테이션 하는 유닛들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데 그 커넥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레프레젠트 하거나 어떤 리즈닝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뉴럴 네트워크 보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갈아치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 근데 아무리 잘해도 이제 전통적으로 심볼릭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증명을 한다든지 또는 코딩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는 좀 잘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가 뭐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나온 지식들 가지고 뭔가 하는 일들 그런 건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ChatGPT 가지고 몇 가지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제가 이제 장난을 쳐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학에 보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 중에 Cayley Graph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룹이 있고 이 G5라는 그룹은 뭐냐면 엘리먼트가 0에서 4까지 있는 엘리먼트들이고 거기에 덧셈을 가지고 그 바이 그룹 오퍼레이션이 정의되어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그런 그룹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엘리먼트들을 그래프의 벌텍스로 표현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래프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두 개의 벌텍스 사이가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ChatGPT한테 Cayley Graph를 한번 그려보라라고 그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신서사이즈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Cayley Graph 정말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룹이 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Cayley Graph이 뭔지도 이해해야 될 거고 그래서 시켜봤더니 G5같이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그 프롬프트로 그 ChatGPT한테 시킨 거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인데 이제 Cyclic Group Order 5이 G5거든요. 그거를 그리는, 그의 Cayley Graph를 그리는 걸 만들어 봐라. 그렇게 했더니, 항상 ChatGPT는 확신이니까 confident 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딱 generate 하더라고요. BARD도 시켜봤는데 BARD 코드는 실행이 안 됐었고요, 이 경우에. 근데 ChatGPT 코드는 실행도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 진짜 Cayley Group이 맞습니다. 엘리먼트가 0, 1, 2, 3, 4가 있고, 제너레이터는 더하기 1. 그러니까 1을 계속 더하면 0에서부터 모든 엘리먼트를 다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제너레이터로 연결이 되는 이런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와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그룹에 대해서 시켜보면 어떤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그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그룹, 그 두 개의 시클릭 그룹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뭔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엘리먼트가 10개짜리고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라고 했더니 역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뭐 역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코드도 근데 실행 좋은 거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냥 Jupyter에서 카피해갖고 그냥 실행을 하면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먼트 10개짜리 그래프는 맞아요. 근데 제너레이터를 잘못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그래프는 이제 왼쪽에 있는 제너레이터를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다 선택을 하나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좀 좋은 점은 뭐였냐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 코드를 살펴보면 어디에 이제 엣지를 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너레이터를 지금 얘가 잘못 잡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한 부분을 변형을 시키면서 오른쪽과 같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거에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더 복잡한 그룹 주면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내 능력 바뀌구나. 이게 그럴 수도 있고 바꿔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얘기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정말 궁극적인 미래 뭐 20년, 30년 후를 생각 내다보는 게 아니라 짧게는 5년 아니면 좀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런 기간에 심볼릭 어프로치랑 이런 커넥셔니스트 어프로치 내지는 뉴럴 네트워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런 방법들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프로포즈한 그런 어프로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원래부터 많이 공부를 했던 그런 게 아니라서
저희 연구실 학생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좀 배운 거나 아니면 발표를 준비하면서 본 어떤 톡이나 아니면 페이퍼들 기반을 둬서 몇 가지 프로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볼릭 어프로치와 뉴럴 네트워크를 합칠까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포절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세 가지 큰 디렉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디렉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디렉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큰 일이라고 생각을 그거는 확신을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프로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도 있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어프로치는 뭐냐면 심볼릭 리즈닝을 포스트 프로세서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뭔가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루프를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하면 프루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통계적인 연관성 그 앱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거라서 어떤 근본적인 리즈닝을 아직까지는 아니면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뭔가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증명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컴파일은 되는데 실행하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익셉션 뭐 메모리를 다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심볼릭 테크닉으로 체크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러면 심볼릭 테크닉으로 이용해서 심볼릭 테크닉들은 프로그램이나 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교정을 하는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을 두자라는 게 첫 번째 큰 디렉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이제 익시에 발표된 논문 하나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 아마도 허기영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 연구실에서 발표한 걸 보고 제가 배운 건데 뉴로 심볼릭 어프로치라고 그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어떤 프리딕터나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하면 인풋이 주어졌을 때 뭔가 뉴런들이 액티베이트가 되고 뭔가 아웃풋을 계산해서 결과를 내잖아요. 근데 이런 뉴로 심볼릭 어프로치에서는 그 이렇게 그 결과를 내는 그 과정을 인퍼런스라고 부르면 그 인퍼런스 과정 중에 아주 흥미있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프로그램을 제너레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어져 있으면 뉴럴넷을 돌려서 그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를 뭐 인코딩을 한다든지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예제에서는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도 주어지는데 그 텍스트에서부터 코드를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내가 그 이미지나 그런 일종의 사람이 퍼셉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실행을 시켜요. 인퍼런스 와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너레이트하고 그걸 실행을 시켜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이용해서 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 거냐라는 질문이 딱 주어지면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비가 올지 아닐지 판단하는 그거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그거를 실행을 시켜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결과를 내는 식으로 이 아웃풋을 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어떤 의미에서는 심볼릭 그 레프레젠테이션 제너레이션이라 그거에 대한 리즈닝이 인퍼런스 과정에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어프로치고요. 세 번째 어프로치는 좀 더 제너럴한 의미에서 심볼릭 리즈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옵티마이저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볼릭 리즈닝의 대표적인 예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 세미 데피니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프로블럼을 어떤 심볼로 잘 레프레젠트를 했고 그렇게 레프레젠트 했다라고 하면 거기 자체에서 솔루션을 그 뭔가 리즈닝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를 쓰는 방법론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냐면 그런 옵티마이저를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싱, 심볼릭 리즈닝을 통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자는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각각 예제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연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나서 뭔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자라는 연구에 제가 본 연구에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프로그램 신테시스 프로블럼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신테시스는 어떤 문제냐면
사용 이제 내가 어떤 뭐 데이터를 통해서 러닝을 하든 사람이 열심히 코딩을 하든 해서 뭔가를 뭘 만들고 싶냐면 사용자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코드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주는데 두 가지 형태로 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그래서 그걸 멀티 모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내추럴 랭귀지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추럴 랭귀지 코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내가 파이썬 코드를 짜고 싶은데 그 판다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파이썬 코드를 짜고 싶은데 그 파이썬 코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판다가 그 테이블을 레프레젠트하고 막 바꾸는 그런 코드거든요. 그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테이블에 프랑스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FR로 변형을 시키고 파리스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PR로 변화시키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내라 라는 걸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리고 구체적인 예제도 주는 거예요. 어떤 예제를 주냐면 내가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보면 프랑스하고 파리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프랑스는 전부 다 FR로 파리는 전부 다 PAR로 바꾸는 아 PR로 바꿔야 되는군요. 예, 아무튼 제가 예제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데 예, PR로 바꾸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면 못 만들겠죠. 아무튼 PR로 바꾸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떤 코드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코드가 쭉 나오는데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근데 그 코드 중에 일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define이라는 게 어떤 테이블을 represent하는 variable인데 거기에서 프랑스라는 거는 FR로 파리스는 PAR로 바꿔치기 하라라는 그런 코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펙에 PAR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일 사람들은 풀었는데 근데 그 이제 그 사람 연구를 이제 제가 읽어보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 ChatGPT한테 이거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ChatGPT한테 실제로 시켜봤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면 아 파리를 PR로 바꾸라고 했군요. 예, 내가 아까 있는 내추럴 랭귀지 스페시피케이션만 딱 주고선 코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드를 만드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거의 맞는 코드입니다. 근데 맞지는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맞지 않냐면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테이블에서 엔트리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도 컨트롤 인데 Y가 빠졌군요. 컨트롤이라는 칼럼에서 프랑스라는 것을 보면 FR로 바꿔라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그리고 CT라는 컬럼에서 파리스라는 걸 보면 PR로 바꾸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스페시피케이션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게 흔히 등장하고 있는 패턴이니까 그 ChatGPT는 그렇게 코드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에 대해서 그런 코드를 만드니까 거의 맞는데 근데 약간의 그런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그젬플에 실행을 해보면 실제 컨트리하고 시티라는 칼럼이 있으니까 이 두 칼럼은 정확하게 바뀌는데 세 번째 칼럼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포스트 프로세싱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ChatGPT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보통은 되게 코드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나온 코드에 대해서 뭔가 그 일단 내 익샘플들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별을 한 다음에 틀리다라고 판별이 되면 심볼릭 테크닉을 써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신테시스나 프로그램 어널리시스 그 분야에서 나오는 심볼릭 리즈닝 테크닉을 써서 그 교정하자라는 게 이쪽 분야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따온 그림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인풋이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내추럴 랭귀지 스페시피케이션이랑 인풋 아웃풋 이그잼플이 주어지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 프로그램이 만족했으면 좋은 성질들, 뭐 시큐리티 에러가 없어져야 된다든지 뭐 메모리를 얼만큼 사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행 중에 어떠어떠한 인베리언트를 항상 보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추럴 랭귀지 스페시피케이션하고 저거 논문에서 발표된 거는 인풋 아웃풋들의 모임들이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추럴 이 사람들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GPT-3나 아니면 코덱스를 쓴 것 같은데 그거에 프롬프트를 줄 때 내추럴 랭귀지 스펙을 바로 따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소위 말하는 퓨샷 러닝 프로블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추럴 랭귀지 스펙을 보고선 그 사람들이 저장하고 있는 그 스펙, 내추럴 랭귀지 스펙 코드 페어들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 1, 2, 3, 4.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 중에 그 프롬프트에 사용하려고 하는 퓨샷 이그잼플들의 뱅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내추럴 랭귀지 스펙하고 가장 관련이 많을 것 같은 뱅크를 그거 자체도 러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찾아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는 대출 주어진 스펙 플러스 몇 가지의 이미 만들어진 뱅크에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택된 이그샘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콜하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GPT-3나 코덱스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아웃풋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스펙 중에는 인풋 아웃풋 이그샘플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코드가 정말 주어진 인풋을 주어진 아웃풋을 변환을 시키는지 판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이그샘플이 일종의 그 오라클로 작용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내리는데 쓰이는 오라클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미 지정이 됐거나 근데 앞으로 말씀드릴 그 어떤 유저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운 룰들을 가지고 이 바뀐 코드를 그 잘못된 코드를 교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종의 로컬 서치를 하는데 그 로컬 서치가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드가 이그샘플들을 주어진 인풋을 주어진 아웃풋을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로컬 서치를 해서 그 맞는 아웃풋이 나오면 그걸 유저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유저는 보고선 그래도 틀린 코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자기가 해피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코드는 이거였어야 된다라고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에 맞춰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롬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고는 하는 인풋 아웃풋 이그샘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시키기도 하고 또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일어나는 이 프로그램을 교정하는 룰들을 새로 추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L 용어를 좀 써보자면 ML에서는 일종의 플로우 모델들이 있잖아요. 디퓨전 모델도 있고 뭐 노멀라이징 플로우도 있고 그게 다 어떤 데서 디스트리뷰션이 그 샘플이 제너레이트 된 다음에 그걸 적절히 디스트리뷰션을 변화시켜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낸 그런 모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장된 비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볼릭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러닝이 가능한 심볼릭 매니플레이션을 어떤 의미에서는 심볼릭 버전의 그런 플로우 모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독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 궁금한 점들은 그럼 이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룰들은 도대체 뭔가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는 않고 포스트 프로세싱 중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GPT-3나 코덱스가 이 사람들이 일할 때 버전들은 배리어블 이름을 잘못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DF1, DF2가 어떻게 쓰이는 형태가 있어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와 틀리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규먼트들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흔하게 ChatGPT나 GPT-3나 코덱스가 하는 실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리게이션을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는 경우들. 그다음에 이 파싱이 잘 안 되도록 퍼런서시스를 좀 잘 그러니까 괄호를 잘 못 치는 경우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운 룰들은 가로를 잘 치는 거, 어떤 경우에는 메소드 네임을 정확하게 하는 거, 어떤 부분을 무시하는 거, 뭐 서메이션을 구하는 거 등등 그런 간단한 룰들을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들을 어플라이를 해서 올바른 코드를 찾아내는 것,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 시스템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냐? ChatGPT.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제가 잘 보이지 않는 코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코드에 대해서 이게 잘 작동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제대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하냐면, 이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에 틀린 부분들, 그러니까 컬럼을,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컨트리라는 컬럼하고 시티라는 컬럼에만 업데이트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우는 그런 일들을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정말로 이 시스템이 리얼월드에 잘 작동하는가? 저는 이 사람들의 발표한 그 익스페리먼트에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 써서 테이블 매니플레이트하는 문제들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노 컨텍스는 프리프로세스, 아까 그냥 내추럴 랭귀지 스펙을 준 거고 프롬프트를 변형 안 시킨 거고요. 이 트랜스포머 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의 시스템을 이용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 그 베리어블 이 두 가지가 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두 번째가 이제 정말 파워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그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두 번째 셋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코덱스라고 코드 제너레이션에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한 30% 정도 푼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바꾸면 한 자기네들 문제에 대해서는 한 70% 정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테크닉을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PL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특히나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인더스트리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 어디에 쓸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코드 제너레이션이 아주 좋은 이그샘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계속 이볼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라든지 뭐 GPT-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러한 테크놀로 내가 이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테크놀 이 만든 시스템이 잘 서바이브를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GPT-5가 나왔으면 굳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GPT-5가 실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안 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그잼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바드한테 한번 해봤거든요. 바드한테 하면 바드는 정확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바드가 제 실험상에서는 잘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실행이 안 되거나 심지어 컴파일이 안 돼. ChatGPT는 거의 다 컴파일이 됐는데 바드는 컴파일할 때 익셉션 내고 죽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올바른 코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내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때 이런 어프로치를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야 이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건 프리트레인드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럼 모델이 이볼루션을 할 때 내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서바이벌 많이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좋은 점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점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에 보면 러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심볼릭 테크닉을 쓰더라도 아마 어댑티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내지는 그 뭔가 어떤 알고리즘이하게 러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유저 피드백에 따라서 좀 더 이볼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 아마 패널들한테 나중에 여쭤보기도 할 텐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을 보면 유저 피드백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변화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피드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달라진 피드백에 맞춰서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지 프리 프로세싱 그거에 맞춰서 또 유저 피드백이 달라질 거고 그에 따라서 적응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볼루션을 한번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심볼릭 테크닉을 합치려고 할 때 뭔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각도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뭐 러닝이나 어댑터빌리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 강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캔더디트하고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뉴로심볼릭 모델, 즉 모델인데 인퍼런스 과정에 프로그램을 제너레이트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그 머신러닝 특히나 이제 그 조시 타넨바움 그룹에서 많이들 하는 연구들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를 이제 풀었냐면 이런 어프로치를 써서 이 비주얼 Q&A 프로블럼이라고 내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랑 질문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뭐 블록들이 쌓인 게 쭉 있죠. 거기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렇게 그 세 개짜리 타워 오른쪽에는 그 블락이 몇 개가 있냐? 답은 두 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제일 끝에 있는 블락을 제거하면 이게 쓰러질 건가 아닐 건가?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뭐 이거는 보면 가장 큰 실린더에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아마 큐브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육면체라고 해야 뭐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동물보다 트리의 개수가 더 많냐. 그러려면 동물의 개수도 좀 세야 될 수 있어야 되고, 트리의 개수도 셀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이런 문제를 푸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뉴랄에서는 좀 다르게 풀 수 있겠지만, 사람이 푸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을 보고선 일종의 오브젝트들이 뭐가 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그림을 보면, 동물이 아마도 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세 개가 있고, 나무가 네 개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개가 4라는 숫자가 3라는 숫자보다 크니까 이 답은 yes다 라고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선 그걸 심볼릭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꾼 다음에 거기서 어떤 리즈닝을 하고 답을 내놓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넨바움 연구실이 보통 그런 스타일의 연구를 하거든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잘 모델링하는 러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답하는 그런 시스템. 근데 그런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인터프리터블 할 거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에는 없지만 이런 근본적인 규칙을 하나 잘 배운다라고 하면 데이터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 좀 비슷하고 사람이 느끼기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잘 풀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이런 데이터셋에서부터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으로 디자인한 게 이제 뭐냐면 Neuro-Symbolic Concept Learner라는 그 ICLR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러닝이 다 되고 나면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인풋으로 주어지는 거는 이런 이미지랑 내추럴 랭귀지 퀘스천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마치 사람이 리즈닝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런 이미지를 보고선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보고 뭔가 물체를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셉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런 비주얼 레프레젠트, 벡터 레프레젠트 어떤 오브젝트가 뭐가 있고 각각 오브젝트들은 어떤 식의 벡터로 레프레젠트 할 건가를 레프레젠트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런 내추럴 랭귀지 퀘스천을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뭐 이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림에서 그림에 있는 오브젝트 중에 그 스피어인 것들을 다 고른 다음에 그 중에 레프트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고르고 그것들 중에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골라서 그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렇게 과정들을 다 거친 오브젝트의 컬러를 구해봐라 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어를 고르고 그거의 왼쪽에 있는 놈을 고른 다음에 그 중에 고른 오브젝트들 중에 빨간색을 고르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남아있는 오브젝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이 인퍼런스 과정 중에. 그리고 나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 코드는 제가 말한 건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코드가 작동하는 일종의 데이터 타입이 다 이렇게 벡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파이토르치 코드처럼 이 벡터들로 뭐 컨셉을 인베딩 시키고 이게 스피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인너 프로덕트 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있는 예를 들어 스피어다 공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걸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내적을 구해서 뭐 오브젝트가 어떤 거와 유사한지 그런 것도 판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뉴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 실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예, 이 프로그램 결과의 아웃풋을 보고선 아 그거는 박스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쉐입 부분을 구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단순화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작동하냐면 쉐입을 구할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오브젝트 4가 가장 이게 오브젝트 4인가요? 1을 오브젝트 1이 아마도 가장 그 답에 가까운 거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거기서부터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오브젝트 빨간 거 오브젝트에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쉐입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쉐입 스페이스에는 이미 그 큐브는 어떤 쉐입 스페이스의 포인트인지 스피어는 어떤 포인트인지 실린더는 어떤 포인트인지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이 인베딩 된하고 가장 가까운 컨셉이 뭔지를 거기서 찾아내서 그게 답이다라고 이제 사람 그 결과를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이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다기보다 굉장히 이렇게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뭔가를 작동하는 그런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건 정말로 잘 작동하냐? 그러니까 보시면 처음에는 이 코드 보고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근데 몇 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아 그래도 얘가 공을 먼저 고르고 거기 왼쪽인 걸 고른 다음에 빨간색 골라서 모양을 찾는구나라고 어떤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나오는지?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블한 답은 얻는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외에도 좋은 결과가 있냐? 근데 그 사람 이제 사람들이 이 논문을 저자들이 보인 게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AI에서 원하는 generalization 잘 하더라라는 거를 보인 실험이 있습니다. 뭘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의 오브젝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랑 비교해보면 훨씬 적죠. 많지 않은 오브젝트고 질문도 되도록이면 간단합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하고 간단한 그림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어떤 걸 물어봤냐면 그림은 간단한데 질문이 복잡한 케이스 아니면 질문은 간단한데 그림이 복잡한 케이스
아니면 질문도 복잡하고 그림도 복잡한 케이스에다가 내가 배운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너럴라이즈를 잘 한다라고 하면 A에서 배웠을 때 그게 B, C, D에도 적절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맥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뉴랄넷, 퓨어 뉴랄넷 어프로치고 나머지는 일종의 심볼릭 어프로치 조금씩 들어간 건데 이 맥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B하고 복잡한 질문에 적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에 이 복잡한 그림에는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운 시스템을 보면 정확도가 거의 98% 이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는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어떤 의미에서 true generalization을 잘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맞는 어프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나름대로 흥미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아무데나 다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다 쓰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트레이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전체 시스템을 트레이닝하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내가 어떤 레이턴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배우는데 거기에 디스크립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를 배우는 거와 비슷해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배우려고 할 때 그레디언트를 샘플 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샘플의 베리언스를 줄이면서 잘 에스티메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 오브젝트를 다루는 것 자체가 그 레이턴 스페이스의 디스크립 오브젝트를 다루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코드라는 게 디스크립 오브젝트니까 그런 걸 제너레이트하기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논문에서는 크게 얘기 안 하고 어펜딕스에서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는 프로그램 엑시큐션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건 아니에요. 컴퓨터 예전에 배웠을 때 보면 뭐 메모리에서 뭔가 패치하고 그런 게 컨티뉴어스하고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전체가 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럴 러닝이 되려면 이 프로그램 엑시큐션 자체도 디퍼런셔블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 시멘틱스를 프로버블리스틱하게 잘 변형을 시켜서 이 디퍼런셔블한 코드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트레이닝이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커리큘럼 러닝,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잘 풀어서 배우게 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점점 문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썼는데 5분 정도만 오버 타임을 하겠습니다. 죄송. 예. 옵티마이저를 뉴랄넷 네이버를 사용하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양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비주얼 수도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수도꼭을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수도꼭 룰도 배우고 싶고 수도꼭 푸는 것도 배우고 싶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배울 때 보면 수도꼭 뭐 숫자로 1, 2, 3 그렇게 보긴 하지만 아이디어라기에는 이런 이미지를 본 다음에 0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솔루션이 뭐다라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아 이 숫자가 뭔지도 거기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수도꼭의 룰이 뭔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수도꼭을 푸는 것도 배우고 그런 것들 다 그 이미 예제들만 가지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기에는 이렇게 보여주면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될 숫자들이 뭔지만 얘기해주면 거기서부터 숫자를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도꼭 룰이랑 이제 푸는 방법 다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만약에 주어졌다고 치면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지를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는 일종의 퍼셉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수도꼭 문제를 푸는 건 뭔가 리즈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셋넷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하는데 그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이야 잘하는 네트워크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앞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수도꼭 문제 같은 거 푸는 거는 일종의 컨스트레인 솔빙을 하는 거니까 그 컨스트레인 솔버 중에 미분이 가능한 컨스트레인 솔버를 하나 디자인을 해서 그걸 레이어 중에 하나로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제 그걸 셋넷인데 그거는 그 특정한 스타일의 그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니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디리버티브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따로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 학생들에 의하면 임플리시 디리버티브를 어떻게 임플리시 디퍼렌시에이션 테크닉을 어떻게 써갖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에 어떤 파라메타가 있어서 그 파라메타가 어떻게 보면 이 SENNET의 파라메타입니다. 그리고 그 파라메타가 수도꾸 예제로 들어가 보면 수도꾸 룰을 결정하는 그런 파라메타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자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differential optimizer를 써서 네트워크를 한번 디자인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대안했고 그 시스템을 돌려보면 결과들도 잘 나온다고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풋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넘버를 주면 결과가 트레이닝 테스트에서 거의 90%까지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이미지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면 테스트에서는 이미지에 아마 불정확성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른 퓨어 뉴럴 넷 어프로치에 비해서 이 이미지 네트워크까지 정말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 이런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거 제가 말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옵티미제이션, 좀 뭔가 리즈닝을 하는 레이어를 두자. 근데 이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나온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아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마도 심볼릭 어프로치를 쓰면 등장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볼릭 그라운딩 프로블럼인데요. 정말 이런 시스템을 엔드투엔드로 배우려고 하면 뭘 배워야 되는지, 수도꾸 솔루션을 보고선 이 이미지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실제 실험할 때는 여기에 일종의 백도어가 하나 생겨갖고, 그러니까 솔루션을 이 동그라미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를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6이다라는 그런 슈퍼비전이 간접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시그널 때문에 이 전체 시스템이 러닝이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경우라고 하면 정말 내가 이런 이미지를 본 퍼셉션들하고 그 다음에 숫자 6이라는 그런 심볼하고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연관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심볼릭 그라운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프로블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프로블럼 빗겨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프로블럼을 제대로 풀려고 실제로 해보면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풀려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키텍처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심볼릭 어프로치를 쓰는 게 좋긴 좋은데 옵티마이저를 넣었어요. 근데 옵티마이저가 뭐에 대해서 뭘 옵티마이저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옵티마이저 하는 거고. 근데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수도꾸 같은 문제는 수도꾸에 룰들이 있을 거고 옵티마이저는 그 룰에 맞춰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심볼릭 그라운딩 문제들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좀 더 디자인을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런 어프로치는 제가 센넷만 얘기했지만 사실 어프로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준비하면서 본 거라 사이테이션 넣지는 못하겠고 그냥 구글링 하시면 돼요. 그냥 Solver as a layer in deep learning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솔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Combinatorial layer in deep learning이라고 하시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알고리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어떤 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이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심볼릭 그라운딩 프로블럼도 있고 또 하나의 큰 프로블럼 뭐냐면 어떻게 딥러닝 시스템의 백프로퍼게이션하고 이러한 옵티미제이션 레이어하고 잘 연결을 해서 서로 시스템이 어떤 에러 시그널을 잘 프로퍼게이트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건가라는 게 이 연구의 큰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보자, 심볼릭 리즈닝 가지고 뉴럴 심볼릭 모델을 만들자, 아니면 그 옵티마이저를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로 하자, 이런 게 아마도 큰 모든 큰 방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흥미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답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 그래도 가장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냐, 그럼 한번 투표를 해보고 발표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5초만 드리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1번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분, 세 분, 2번, 3번. 아, 2번이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다들 5년, 10년 사실 테니까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